Times. 이게 과연 팬더 기타일까요? 네, 이거 헤드 로고만 바뀌면은 그냥 다른 브랜드 기타 같습니다. 버즈비 TV의 고품격 악기 버라이티 기어 타임즈 지금 시작하겠습니다. 네, 딱 봐도 야 이게 뭐가 이렇게 많이 달렸어? 그죠? 어, 근데 팬더야? 약간 이런 느낌? 네. 그렇습니다. 이게 뭔가 지난번에 여러분들이 봤을 때보다 한 단계 더 복잡해졌단 말이에요. 그게 이제 험버커가 달리면서 네, 그런 느낌이 좀 더 추가가 된 것 같습니다. 자, 저희가 이거를 예전에 한번 했었죠? 네. 그죠? 이게 올해 1월 1일 날 아주 또 상징적인 날 방송이 되었었던 2022년 첫 기어 팬더 USA 아메리칸 울트라 럭스 스트라토캐스터 싱싱싱 모델이었습니다. 이게 그때 당시에 울트라 노이즈리스 빈티지 스트랩 픽업 3개가 장착이 되어 있었는데 소리가 너무 클리어한 데다가 굉장히 사운드가 깔끔하고 자기 실수하는 게 티가 많이 난다고 해서 은총 씨가 이제 실력이 업그레이드 되거나 기타를 부수거나 약간 이렇게 주셨고요. 뭐 저희가 또 최근에 세트하면서 또 울트라를 썼었죠. 네네, 그래서 맞습니다. 이제 클린 톤이 얼마나 이쁘게 들리는지. 맞아요. 그리고 거기에 비해서 드라이브 게인이 많이 먹지 않는다. 그 말은즉슨 내가 숨길 수 없다. 맞아요. 나의 손소리를. 맞아요. 그런 것들이 있는 그래서 거죠. 그 볼륨 스웨이드나 이런 거는 울트라가 진짜 정말 좋아요. 발군의 퀄리티로 보입니다. 너무 아름답고 아르페지오 벨톤도 너무 좋은데 템포가 느린 발라드에서 한마디의 코드 하나짜리는 끝까지 서스테인이 안 가요. 그래서 그런 부분에 대한 어떤 장단이 명확하게 드러났었던 포인트가 있었는데 그래서 은총씨는 실력이 업그레이드 되거나 기타를 부수거나 이렇게 주셨고 저는 정말 멋있는 사운드 울트라한데 그만큼의 리스크가 있다 해서 네. 울트라 리스크 울트라 리스크 맞아요. 선생님은 웰던이라고 주셨고요. 자, 그때 우리가 한주평을 줬던 게 기억이 나죠. 네. 근데 이게 기본적으로 어쨌든 사운드 자체가 레코딩 기어에 최적화 될 만큼 상당히 예쁘고 정리정돈이 잘 되어 있는 데다가 그 하이데역의 아름다운 벨톤이 굉장히 특징적이기 때문에 진짜 어떤 서스테인이라든가 테크니컬한 사운드를 낼 게 아니라면은 아름다운 FX류로는 진짜 전용으로 한 대 드려도 될 만큼 아주 좋은 소리를 내준단 말이죠. 근데 이번에 나온 거는 어떻게 보면 그때의 아쉬움을 약간 달랠 수도 있을 거라는 생각이 드는 게 좀 부족했던 게인량이라든가 서스테인이라든가 이런 것들을 지금 험버커를 통해서 약간 잡아주겠죠? 잡아줄 수가 있겠다는 생각이 들어요. 가격은 물론 더 비싸졌습니다. 지금 384만 9천원으로 거의 약간 커스텀샵 가기 직전에 극한까지 간 가격인데 이게 지난번과 다른 걸 보면은 플로이드 로즈가 장착이 되어 있다는 거. 그래서 너트가 플로이드 로즈 오리지널 락킹 너트로 바뀌었죠. 그때는 그냥 터스크 너트 기본 너트였고요. 그리고 픽업이 브릿지에 울트라 더블 탭 험버커가 장착이 되면서 이게 울트라 노이즈리스 픽업이 있을 때는 S1 스위치가 1, 2 포지션에서 그냥 넥 픽업을 더해주는 거였거든요. 이거는... 근데 이번에는 그냥 더블 탭이기 때문에 험버커를 네, 싱글로 전환해주는데 출력 당겨주고 밸런스 맞춰주는 그 기능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걸 어떻게 활용하느냐에 따라서 그때 싱싱싱 모델보다 훨씬 더 레코딩 전용 기어에 가깝게 혹은 좀 더 락킹한 사운드 서스테인이 긴 게인 톤을 뽑아내는데 조금은 더 특화되지 않았을까라는 생각이 들고 만약에 그 부분이 벌충이 되고 예전에 있었던 그런 클린한 벨톤? 멋진 벨톤까지 같이 가져간다면 이거는 오히려 사운드나 가성비에서 올라갈 수가 있고 근데 예전의 매력이 그것 때문에 약간 떨어졌다라고 하면은 뭐 또 어떻게 될지 좋지. 알 수가 없는 그래서 그걸 우리가 오늘 잘 확인을 해봐야 될 것 같습니다. 궁금하네요. 자, 그럼 바로 스펙 살펴볼게요. 짜잔. 384만 9천원이고요 메이드 인 USA 전장 98.5cm 무게는 3.79kg 두께는 44플러스 1mm 12프렛 뒷뜰에는 75mm고요 바디는 엘더의 글로스 우레탄 피니쉬가 적용이 되어 있습니다. 색깔이 멋있네요. 네, 멋있습니다. 여기 이게 팬더 중에서 제일 글씨 많이 써 있는 팬더인가 봐. 아, 그렇죠. 디테처 플레이트. 뭐가 말이 많아. 울트라 밑에 럭스 뭐 스티커도 많이 붙어 있고. 뭐 많아요. 픽업마다 다 팬더 노이즈레스. 팬더 노이즈레스. 그렇습니다. 뭐 다 써 있고. 플로이드 로즈 써 있고. 볼륨 톤 이건 원래 있고. 말이 많은 기타예요. 네. 그러네요. 그렇습니다. 글씨가 너무 많습니다. 아주 네. 화려합니다. 네. 네. 바디는 엘더의 글로스 우레탄 피니쉬 적용이 되어 있고요. 네이건 메이플의 오그멘티드 D넥입니다. 오그멘티드 D 울트라 사틴 우레탄 피니쉬고 여기 이제 메이플 통넥으로 되어 있죠. 헤드머신은 디럭스 스태거드 캐스트 실드 헤드머신이 올라가 있고 너트는 플로이드 로즈의 오리지널 락킹 너트가 앞쪽에 올라와 있습니다. 너트 너비는 42.8mm 지판 메이플 통이죠. 지판 공률 반지름은 역시 기존과 마찬가지로 혼합 공률이 적용이 되어 있는데 10에서 14인치 254mm에서 356mm로 가는 컴파운드 레이저스가 적용이 되어 있습니다.
좋습니다. 스케일 길이는 648mm고요. 프렛은 22, 미디엄 존버, 스테인리스 스틸 프렛. 픽업은 아까 말씀드렸던 것처럼 브릿지에 울트라 더블탭 험버커 들어가 있고요. 미들과 4개 울트라 노이즐리스 핫 스트레 싱글 코일 픽업이 장착이 되어 있는 험싱싱 모델입니다. 컨트롤은 네, 원볼륨 투톤에 포지션 1이 브릿지, 2가 브릿지와 미들, 3가 미들, 4가 미들앤넥, 5가 넥. 그리고 S1 스위치를 누르면은 싱글로 전환이 됩니다. 음흠. 브릿지는 플로이드 로저 오리지널 더블락킹 2포인트 트레몰로 예. 시스템으로 구성이 되어 있습니다. 바로 사운드 들어볼게요. 짜잔. 팬더 앰프고요. 네, 팬더입니다. 부드럽죠. 예. 네. 밸런스 맞춰주는 거 참 좋아요. 네. 미들팩은 너무 마음에 든다. 저번 시간에 그 통로주도 하다가 이거 하니까 뭔가 이게 공격성이 전혀 없는데요? 전혀 없는 애가 굉장히 차분하네. 생각보다 네. 오히려 공격성이 있게 생겼는데 정말 말쑥한 사운드가 네. 납니다. 공격성이 너무 없어요. 네. 정숙하네. 네. 착해. 아우 순해 순해 애가. 아니 생긴 거 너무 안 어울려. 너무 안 어울려. 너무 이뻐 애가. 얘는 그러니까 이게 느껴지는 거예요. 좀 네. 이따 톤 메이킹 할 때 어떻게 날지가 네. 그냥 상상이 되는 거죠. 좋습니다. 여기서 바로 톤 메이킹 해볼게요. 108 겁나 이쁘게 날 거야 이거. 요 벨톤 울트라의 정체성과도 같은 사운드죠. 그죠. 이 볼륨 수에 예뻐. 우리가 앰프로만 들었을 때 몰랐는데 라인으로 받아보니까 그게 훨씬 더 극명하게 드러나서 정말 예쁘게 나오더라고요. 핸드로 바꿔보겠습니다. 네. 이런 사운드. 아름답네요. 무슨 생긴 거는 뭐 하드록하게 생겨가지고 그죠?
오브드라이브. 그래서 저희가 저번 한 주평이 그랬던 거예요. 이게 실력이 늘거나 기타를 비시거나 꼭이거나. 이봐, 에드 클립튼 걸 치고 싶잖아 이걸로. 플로이드 로즈가 달렸네. 이러면 어. 개인 양이 많게 느껴지는데 우리 템포 한 60 정도 발라드라 생각하고 한 박. 오 괜찮아. 아 근데 이게 괜찮아. 세 개를 물렸잖아. 제가 일부러 세 개 물린 거. 원래 이렇게 안 해요. 세 개를 물린. 그러면 원래 어, 원래 이렇게 하나 시계줄을 빼거나 뭐 레드락스를 빼거나. 이거 봐. 뭔지 알죠? 이렇게 줄어. 네. 이렇게 줄게 하나. 싱글로 하면 더 줄게. 이게 그러니까 그런 거 있잖아요. 이런 걸 할 때 그 백킹을 하면서도 비브라토라는 게 심폐소생이잖아요. 네. 서스테인 이거 여기서 건드리면서 계속. 맞아 맞아. 그러니까 뭐 예를 들면 살아나라 살아나라 약간 이런 거. 살았다 아유. 이런. 소리는 진짜 좋아요. 맞아요. 소리가 너무 예쁜데 근데 뭐 사실 이런 류의 그 기타가 또 말도 안 되게 서스테인이 길면 또 위화감이 느껴질 거라. 맞아요. 마샬 게인 어떨까요? 어떻게 해볼까? 아 이제 게인이 왜 이렇게 잘해요, 그죠? 그러니까 밸런스가 되게 좋아. 이러니까 클린톤. 이게 짧어? 야 이거 팔인데? 왜 이거는 10을 다 주셔야 될 것 같은데? 이게 10이라고? 이게 10이야? 마샬 10 이거밖에 못해? 야 마샬 10이 마샬 10인데 10인데 대단하네요. 10인데 그 찌그러지지가 않고 아니, 너무 제가 소리가 신기한 게 안 변해. 선생님이 네. 거의 풀코드 치셨을 네. 때 개인이 막 팔고 이렇게 지금 심지어 10인데 네. 딱 쳤을 때 하나하나의 소리가 클리어하게 들리죠. 다 들리는 들리죠. 거 그게 어떻게 보면 울트라의 가장 큰 매력 매력입니다. 포인트라고 할 수가 그러니까 있겠습니다. 소리가 안 변해요. 뭉개지지가 않아요. 뭉개지지가 맞아요 않아요. 맞아요. 그대로 싹 나오죠. 이 친구가 가지고 있는 거는 아무래도 이제 그 울트라 소리인가 봐. 네, 줄의 하나하나의 그 전달력. 맞아요. 어, 이거를 좀 중점적으로 기타를 만드는 게 아닌가. 근데 왜 굳이 얘를 했을까라는 얘기를 하는 거야. 이걸 치고 소리가 나고 있는 와중에 이걸 해야 되는데 이걸 치고 가면 어, 어디 갔어? 그러지. 그렇게 되는 느낌. 네. 네. 그래서 역시나 이것도 실력을 많이 키워야 하는 기타다. 맞습니다. 좋습니다. 자, 음총 씨 멋진 연주 듣고 와서 마저 이야기 나누도록 할게요. 뿅.
잘 듣고 왔습니다. 선생님부터 바로 한 줄평 드릴게요. 은총 씨의 그 전 한 줄평에 반대로 드리겠습니다. 최선의 공격은 방어입니다. 알겠습니다. 굉장히 방어적인 기타죠. 네. 오늘 마샬 10으로 들어와도 나는 그런 거 싫어해요. 이런 거. 확실히 이 펜더 이번 두 편이 굉장히 주제가 좋네요. 그러네요. 참과 방패가 됐네요. 그렇습니다. 네. 네, 저는 한 줄평 드리겠습니다. 이거 아시는 분은 아실 거고 모르시는 분도 대부분 다 모르실 텐데 엔젤 전설. 엔젤 전설 알죠? 엔젤 전설 다 이게 잘 모르실 텐데 그 혹시나 편집해 주실 수 있으면 여기다 마른 차 한번 띄워주시면 좋겠는데 네. 거기 엔젤 전설 주인공이 굉장히 험상궂게 생겼어요. 네, 악마처럼 그쵸. 생겼는데 사실 심성이 천사야. 심성이 천사거든요. 모범생이에요. 그러니까 지금 얘가 뭔가 뭐 할 것 같은데 애가 천사야. 엔젤 전설이다. 엔젤 전설이다. 엔젤 전설. 그렇게 되겠네요. 엔젤 전설 알겠습니다. 저는 그런 느낌 소리가 너무 아름다워요. 그래서 이거를 잘 활용할 수 있다면 진짜 레코딩용으로 또 이렇게 매력적인 기타가 없을 거라는 생각이 맞습니다. 들어요. 하지만 짧다라는 건 인정을 해야 된다. 아름답지만 짧다해서 미인방명 이렇게 드립니다. 아이고 이렇게 드리겠습니다. 그 좀 약간 무서운 거 아니에요? 자 스쿼드 발표하겠습니다. 선생님 사운드 31, 가성비 15, 편의성 17, 디자인 16. 은총씨 사운드 31, 가성비 14, 편의성 17, 디자인 16. 저 사운드 31, 가성비 14, 편의성 17, 디자인 16. 오 이게 비슷한데? 거의 비슷하게 나왔어요. 79, 78, 78 이렇게 나왔는데 은총씨랑 저랑 세부 항목까지 완전 동점이 나오는 경우는 거의 없어요. 거의 없는데 선생님이랑도 다 비슷하고 지금 보면은 가성비만 선생님이 하나 높고 하나 나머지는 다 똑같습니다. 네. 그러니까 지금 사운드로는 우리 셋 다 이견이 없어요. 31. 소리가 너무 좋다. 근데 이제 여기서 생각하는 여러 가지 좀 세부적인 요소들이 조금씩 그렇죠. 다른 거죠. 일단 기존의 럭스에 비해서는 가성비가 전체적으로 조금씩 떨어진 이유가 뭐냐면은 가격이 300만 원대 중반하고 300만 원대 후반하고 다른 완전히 이야기죠. 다르고 네. 그리고 이게 200만 원 중반 후반이랑 또 다른 얘기가 400을 넘어가는 순간 이제는 일반 USA 라인이 아닌 커스텀 샵의 느낌이 맞습니다. 나는 가격대이기 때문에 여기가 좀 심리적인 거부감이 좀 드는 가격대예요. 그래서 이 부분에서 가성비 점수 조정이 좀 있었고요. 그리고 유저빌리티 같은 경우에는 오히려 은총 씨는 저번 기타를 훨씬 유저빌리티를 많이 주셨어요. 네. 왜냐면 활용도 측면에 있어서 어떻게 보자면은 이 더블탭과 그 플로이드 로즈가 뭐 대단히 크게 여기에 딱 작용을 한다라는 느낌보다는 일단 다라는 놓았으나 어떻게 활용해야 할지는 약간 미지수인 느낌이 조금 있거든요. 그러니까 저는 개인적으로 이런 건 있는 것 같아요. 그 유저빌리티에서 플로이드 로즈가 가산점의 영역은 아니라고 생각해요. 그렇죠. 사실은 더 마이너스 영역이라고 생각하고 죽을 때 빡치는 거 생각하면 아니 그것도 그거고 어떤 유저들이 다 누구나 편하게 쓸 수 있는 것은 아니다. 그렇죠. 왜냐하면 좋아하는 맞아. 사람만 좋아하는 거기 때문에 맞아. 그런 부분에서 좀 이제 차이가 있는 거겠죠. 그렇습니다. 뭐 뭔가 기능이 많다고 해서 늘 유저빌리티에 뭐 점수가 올라가는 것만은 그렇습니다. 아니니까 그렇습니다. 그럼 막 온갖 거 다 다루는 20점 네. 이런 건 아니고 그러면 안 되죠. 그렇습니다. 네, 78.33 나왔고 사실 결과적으로 점수가 크게 차이 나진 않아요. 80에서 78.33 이렇게 조정이 되었고요. 자 다음 시간부터는 또 은총 씨가 오셨을 때 우리가 또 마무리해야 하는 또 업보가 있죠. 거북이 독수리 네. 터틀을 한번 달려보도록 하겠습니다. 아 거북이 독수리 네. 그래도 이번 이제 터틀 시리즈 좀 기대하고 있는 모델이 있어요. 그렇습니다. 에이프루드 네. 에이프루드 네. 다 험싱싱이에요. 네. 네 험싱싱 터틀로 3시간 연속 달려보도록 하겠습니다. 채널 고정해 주시고 은총씨가 마무리해 주시죠. 유튜브 구독과 좋아요는 저희 큰 힘입니다. 기어타임스.